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찾았어. 그럼 고동준 고동준 씨, 고동준 씨 거기서 찾지가. 아빠, 내가 꼭 아빠 찾을 거야.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돼. 넌 어떤데? 김씨 말이다. 좋은 사람이죠. 저건 저 고동준 자식. 왔어!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그놈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식구들한테까지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채? 그게 뭐 어때서? 어디 지방에서 숨어 살아 했더니 서울에 있었어? 아니. 남편 어딨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내 눈으로 봤다고요. 영등포 경찰서인데요. 고동준 씨 부인 되십니까? 맞습니까, 남편분? 대체 우리 남편을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청계천 홍책방 거리에서 봤수다. 거긴 옛날부터 그이가 자주 가던 곳인데 그럼 정말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긴가? 혹시 이분 아세요? 얼마 전에 여기 다녀갔다고 하던데. 아, 예. 며칠 전에도 여기서 책 사가셨어요. 그건 왜 물으세요? 살아있었어? 근데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여보세요? 네. 최수희? 그거 새로 드리는 원두인데 맛 좀 봐볼래요? 주식 씨한테 택배 왔어요. 나한테 택배가요? 네. 받으세요. 아, 예. 누구예요? 혹시 부인?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 보세요. 여기 받는 사람 김춘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글쎄, 모른다니까요. 아, 그래도 일단 한번 뜯어보세요. 뭔지. 누가 이런 걸? 아니, 정말 모르는 분이세요? 아, 모른다니까요. 이상하네. 지은아, 지금쯤 도착했을 거야. 수고했어. 퀵 요금은 내가 5,000원 깎아서 15,000원에 했어. 나머지 네가 가져. 고마워, 지은아.
다음에도 시킬 거 있음 언제든 나한테 시켜. 가봐. 응. 근데 지은아. 왜? 제가 아까부터 너 쳐다본다? 제가 너 좋아하나 봐. 바꿔. 뭐야 쟤? 네 거잖아. 닦어. 물 떨어져. 너 나한테 관심 있니? 어? 아, 만약에 그런 거라면 관심 꺼. 왜?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안 돼? 안 돼. 제보자 만났어요? 어. 찾았어요? 허위 제보야. 또요? 조금만 행색이 같아도 여기저기서 제보를 해대니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 안 좋다고 해야 하나. 아무래도 사례분이 높으니까. 정진욱 씨 때도 그랬잖아요. 하긴 그때도 제보가 많았지. 그래서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윤성일이 이 친구는 아직 안 나온 거야? 네, 완전 지멋대로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비토 여기 있으면 또 뭐 할 건데. 신경 쓰지 말고 넌 네 일이나 해. 알았어요. 나 커피 한 잔? 커피 떨어졌는데. 물이라도 줘. 네. 지가 좀...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치우치랑 둘이서 준비 다 했는데. 내가 분명 제주도는 안 된다고 스튜디오에서 하라고 했다. 근데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뭐야? 둘이 신혼여행가? 에? 무슨 농담을 그렇게. 아니, 해외로 갈까 하다가 그나마 소박하게 제주도로 잡은 건데. 너무하세요. 작년에도 제주에서 했잖아. 그만큼 제주도가 좋으니까. 어쨌든 이번엔 좀 다르게 가보자고. 백수도 떠나는 바캉스 뭐 이런 컨셉으로. 그런 거 고선배가 전문인데. 가만히 있어. 양순이가 해. 치웅 씨랑 같이. 에? 뭐라고요? 저도 싫어요. 아, 제발 둘이 좀 잘해봐.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여기 있다. 어쨌든 술이 넌 빠지고 양순이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또 꼬드겼니? 내가 왜? 미쳤어? 내가 무슨 공도 아니고 날 이리저리 넘기고 그러시나. 우리 둘이 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쵸? 글쎄요. 어쨌든 둘이 하는 걸로 해. 끝! 왜 그렇게 봐? 나쁜 기집애. 수리 씨! 뭐야? 내가 보여줬다고. 둘이 정말 사귀나 봐요. 저도 고향순 씨랑 일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착한 수리 씨랑 일하다가 고향순 씨랑 일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 아픈 거 있죠. 그러게요. 싫은 사람이랑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데. 그러다가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설마 그렇게까지야. 양순이 아직 제대로 안 겪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 정도예요? 네. 모델들 언제 와요? 응, 곧 올 거예요. 소품은 그게 다예요? 응, 또 있어요.
뭐 이런 촬영 많이 해봤어요? 처음이에요. 저는 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찍어봤죠. 수영복이랑 근데 바캉스 사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맞나? 사진 찍으러 오신 거예요? 예. 여기에요. 얼른 오세요. 예? 뭐 이런 데서 바캉스 사진을 찍어? 한여름에 마당 컨셉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찍으면 돼요. 아니 내가 찍사예요. 찍으란 대로 무조건 찍게. 아니 그럼 당신이 찍사지 판검사예요? 싫으면 다시 고시공부 하시던가. 그래서 지금 안 찍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찍긴 찍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모델분들 왔습니다. 또 당신이야? 아 이제 모델이에요? 그런데요. 대체 그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전 되게 알 거 없고요. 아 근데 뭐가 이렇게 후져? 대체 당신 누가 섭외한 거예요? 내가 했다. 술이 네가? 그래 이웃끼리 상주상주 하려고. 난 당연히 우리 수리 씨랑 둘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쪽이랑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나저나 여기 어쩐 일이에요?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럼 그렇지. 양순이 딱 네 수준이다. 바로 시작할 거니까 의상 준비하고 나오세요. 어디 가서 갈아입어요? 저기 우리 차 보이죠? 거기서 갈아입으세요. 아, 나 진짜 모냥 빠지게. 오느라 더웠죠? 이거라도. 준비 안 해요? 해요. 바쁠 텐데 얼른 준비해요.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그래요, 그럼. 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저 사람 섭외한 거냐? 고쾌하지 마. 저 사람 연예인 지망생이래. 모델 수업도 제대로 받았고. 뭐가 문제야? 안 그래도 날 더워서 열받는 중인데 왜 자꾸 내 주변에 스팀을 설치하냐고.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아니거든. 너 정말 유치하게 이럴래? 나 저 남자 관심 없어. 저 남자도 너 관심 없어. 그런데 나한테 왜 이래? 아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더워서? 어? 열받아서 그런다. 예! 왜? 엘리베이터를 바꿔달라고? 뭐? 화장실까지? 뭐? 전체 리모델링을? 미쳤어? 못해! 못한다고 해! 40년 된 건물이라 하기는 해야 돼요. 안 그럼 모두 나가겠대요. 아 나가라고 해. 아 문제는 그 사람들 만져 나가면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건물에 누가 들어옵니까? 보수공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얼른 결정 지어주세요. 세입자들 기다리니까요. 알았어. 가뜩이나 돈 없어 죽겠구만. 죽으라 하는구나. 아유, 아 그러잖아 황태희 자식은 어디로 간 거야?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더니만. 아 이거 처음부터 확실하게 겁을 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약했어. 다면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아 이거 나가라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 그 왜 자꾸 찾는 거야 이거.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이놈이 이제 나와 연을 완전히 끊겠다는 거구나. 어휴, 안녕하십니까 형님. 웬일이야 회사까지 다 찾아오고. 저기 황태 어디 있습니까 형님? 다짜고짜 황태는 왜? 아 이제 시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여기 그만뒀어. 아이씨, 내 이럴 줄 알았어. 사고 쳤구나. 예. 얼마나? 2천이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도
형님이랑은 연락이 됐죠? 아나도 일 때문에 그럼 봐야 하는데 내 전화도 안 받아. 아유 이 자식을 그냥. 아 뭐 노름에 미친놈한테 애초에 돈을 왜 줘? 그러게 말입니다 윤희. 아유 이 자식. 바로 연락 안 하면 고향집으로 내려간다. 아 나 이 자식이 진짜. 돈 나올 때 찾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갚는다. 야, 뭐라냐? 좀 기다리라는데요. 돈 나올 때 찾았다고. 돈 나올 때? 네가 화보를 찍어? 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코라고 아주 그냥 난리예요. 하여간 보는 눈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도 하면서요. 다른 일? 네, 뭐 있어요 그런 게. 김집 말이다. 쉬는 날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하지 그러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세진 게 많아서 그래. 아,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뭘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왜 모르는 소리야. 아니 혼자 외롭게 살아서 우리가 불러주면 그 사람도 아주 좋아라 할 거다. 출식 아저씨는 가족 없어? 글쎄다. 부인이랑 애들 없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니까 엄마도 자세히는 잘 몰라. 춘식 아저씨가 누구야? 카페에서 일하는 아저씨. 춘식이란 이름이 흔한가 보네. 셜록에서 찾는 실종자 이름도 춘식인데. 김춘식. 그 아저씨도 김춘식이야? 응. 어이, 그 사람은 어쩌다 실종이 됐대? 알츠하이머 환자래요. 뭐 사진 보니까 카페 아저씨랑 비슷한 연배던데 젊은 나이에 안 됐어요. 혹시 말이야 춘식 아저씨도 알츠하이머 뭐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아저씨 과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하나도 모르잖아. 그거야 아저씨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걸지도 모르지. 기억을 잃었으니까. 그래 그건 지훈이 말해도 일리가 있네. 아유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그 아저씨 수상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 보세요. 여기 받는 사람 김춘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지은이 말대로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뭐예요 거기서? 예. 아, 잠깐 뭐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닐 거야. 이게 뭔지 알아? 뭔데? 커피잔. 이쁘지? 또 샀어? 예쁜 잔만 보면 사고 싶은 걸 어떡해. 그 사람이랑 이 잔에다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얼마나 모았니? 네 혼수작은 말이야. 그건 왜? 아, 그냥 뭐 궁금해서. 안 돼. 하늘이 두쪽 나도 내 혼수작은만은 안 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돈 건드릴 생각 마. 알았지? 누가 뭘 했다고. 아, 누가 가져갔을까? 아. 이 차에만 올렸으면 틀림없는 당선감인데. 저기 일하니? 어.
왜? 무슨 할 말 있어? 그게 말이야, 이제 양순아. 모아놓은 돈 없지?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어. 빚 갚느라 정신없는데. 그렇지, 뭐 당연한 걸 물었네. 갑자기 돈은 왜? 그럼 저 혹시 그 대출은 가능할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대출을 받아.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니긴.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거 같은데. 답답해서 이제 한 소리야. 이제 안 들은 걸로 해.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저 일이나 해. 또 무슨 일 있지? 어? 야! 그게 너 뭐냐? 불러요. 영광에서 왔는데요? 아, 저희 시골집에서 보낸 걸 거예요. 시골집에서? 예, 저희 집이 영광이거든요. 굴비예요. 이게 다 굴비라고? 예, 후배 집에서 하숙한다고 하니까 같이 나눠 먹으라고. 앞으로 굴비는 계속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아끼지 말고 많이 많이 드세요. 어머님 손이 되게 크신가 봐. 저희 식구들이 다 대식가들이라. 아, 그렇구나, 대식가. 그래서 쌀도 보내달라고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쌀 농사도 짓거든요. 안 그래도 돼? 이거 주방에 갖다 놓으면 되죠? 어, 그래, 그래. 엄마, 우리도 이제 굴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먹으래잖아. 야, 쌀에다가 굴비에다가. 이건 하숙생이 아니라 흥분에 박이 굴러왔어. 어머, 굴비? 그러니까 세기총각 먹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 응? 자기 먹을 거 다. 아니, 우리 식구 먹을 거까지 다 싸들고 왔으니까. 응? 도대체 얼마나 많이 시켜 먹길래 굴비를 그렇게 많이 보냈대? 어쨌든 우리 식구 먹는 거 보고 대신 충격을 받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시골집에다 얘기를 했겠지. 어찌됐든 양심은 있는 놈 같네. 언님 덕에 나발분다고 우리 식구 굴비는 원없이 먹게 생겼어. 이게 그 고추 농사, 콩 농사는 안 짓냐고 좀 물어봐. 왜? 물도 먹게. 사람이 왜 그래 진짜. 말했잖아, 안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날 봐서라도 좀 해주라. 글쎄, 인터뷰 같은 거 안 해. 팀장님, 나 얼마나 쪼는 줄 알아. 눈 다 감고 한 번만 해주라. 널 어떻게 쪼는데? 고향순인지 개향순인지 그 여자랑 날 묶어놨단 말이야. 한마디로 보복이야. 그 여자가 그렇게 싫어? 무서워. 귀엽게만 생겼던데. 에이, 세상 귀여운 것들이 다 말라 죽었어, 그 여자가 귀엽게. 야, 뭐 내 눈에는 귀엽더라. 어쨌든 후배 한 놈 살린다 생각하고 인터뷰 좀 해. 그 정도야? 어. 좋은 아침이에요. 네. 아직 다들 안 왔나 보네요? 네. 사진 뽑아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요. 짬밥 무시하지 말라고요. 무시한 게 아니라 계획이 갑자기 바뀌니까 당황해서 그런 거죠. 나랑 일하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앞으로 서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자제합시다. 그쪽도 그랬잖아요. 공과 사는 구별하자고. 그래요. 저 커피 마실 건데 드실래요? 뭐 그러시던가. 기다려요. 욕 나오려는 거 참느라 혼났네. 갑자기 왜 저렇게 순한 양이 됐지? 그러니까 더 무섭네. 오셨어요, 팀장님? 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No, 난 자판기 커피는 안 마셔. 네. 참, 그거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신선배 인터뷰요. 정말? 제가 사정사정 했더니 형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그렇게 아시고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뭘요? 지금 들어가서 약속을 잡을까? 아니야. 방금 들었는데 바로 들이대면 좀 그렇지. 좀 더 튕겨봤다가. 아직 출근 안 했나? 뭐 하세요? 아, 오셨어요. 어젠 덕분에 촬영 잘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감사의 의미로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 좀 내주세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에이, 그래도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정 그러시면 이분한테 식사 대접하세요. 사진을 찍은 건 제가 아니라 이분이니까. 에? 무슨 얘기예요? 못 들은 걸로 해요. 나한테 밥 사라고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하라고요. 아, 진짜 저걸 그냥. 쉽지가 않네. 어떻게 해야 우리 애기 마음을 열지. 어제는 왜 안 나왔어요? 다른 일이 있었어요. 말했잖아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래도 출근 도장은 찍어야죠.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라도 주든지. 뭐야, 혹시 나한테 흑심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려요? 알았어요. 잘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집애가 공부는 안 하고. 걱정 말고 공부나 해. 그래, 하는 신용이라도 하자. 또 드려요? 아이고, 시원한 거고 뭐고 참, 뭐 손님이라도 좀 있어야지. 많을 땐 많아요. 아이고, 아무리 네 좋아서 하는 거라지만, 아이 그래도 장사라는 게 이물이 좀 남아야 뭘. 적자만 안 나면 되죠. 저 욕심내지 않아요. 아이고, 누굴 닮아서 이래 속이 좋은지. 한가해서 좋구만. 아이고, 오셨어요? 아, 손님도 없는데 밖에 좀 나와있지. 아니, 뭐하러 그 안에 있어. 아, 예, 전 여기가 편합니다. 아이고, 사람 참 하여튼 이상해. 그래, 저 이 쉬는 날 뭐하는가? 예, 좀 밀린 집안 일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책도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래? 아, 그러면 저 언제 나하고 사우나나 한번 같이 하세요. 아, 예, 뭐 그러시죠. 그래. 아, 참, 저 그보다도 먼저 요 돌아오는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부터 먹고. 아, 괜찮습니다, 어르신. 에휴, 편하게 생각해. 아, 우리가 본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보아하니 뭐 식구들이 왕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던데. 저 우리랑 이 식구처럼 이 편하게 지내면은 이 좋지 않은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외롭게 지내봐서 누구보다도 이 자네 심정을 잘 알아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살아있었으면서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미웠어? 난 그렇다 쳐도 양순이가 있잖아. 양순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여자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불도 안 켜고 뭐해? 술 마셔? 너도 한잔 할래? 됐어. 무슨 일 있어? 요새 왜 그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무래도 이상한데? 분명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지? 말해봐. 언니. 아니, 저 은수가. 뭐? 정말 염치 없는 말인데 그 네 혼수작은 말이야. 언니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저 부탁한다. 어? 저 한 번만 더 언니 좀 살려줘. 언니 정말 너무한다. 은수가. 나 언니네 빚 갚느라 하고 싶은 공부 때려치고 옷장사 시작했어. 시간 강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교수금 접고 장사길에 나섰다고. 알아. 그걸 내가 왜 모르니. 그래도 나 원망 안 했다. 형부 덕에 내가 공부했으니까. 양순이 대학 공부 당연히 내 몫이다 생각하고 죽어라 벌어서 학자금 대고 빚도 갚았어. 안다고. 이 언니가 그걸 왜 몰라.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또 내놓으라니. 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아.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아, 누군들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니? 나도 이제 죽고 싶어. 그놈의 죽는다는 소리 그만 좀 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니는 어떻게 달라지는 게 없어. 무슨 일이야? 대체 뭐 때문에 이래? 네 엄마한테 물어봐. 난 모르겠으니까.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런 거야? 양순아. 어. 엄마. 우리 이제 이사 가자. 이사? 이 집 내놓고 아무도 모르는 대로 가서 살자. 매일 그대와 알아? 너는 돈 벌어. 형한테 빌부터 살 생각은 꿈에도 말고. 나도 선생님 뛰는 줄 알고. 나도 택시에 꺼져. 이게 저랑 처음 만났을 때요.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는데. 엄만 그런 사람 감당 못해. 내가 만나서 해결할게.